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고강도 인터벌 러닝머신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요. 경사도를 이용한 인터벌 루틴을 적용시켜 볼 거예요. 혹시 다니는 헬스장에 인클라인 기능이 없다면 제 영상 중에 경사도 없이 적용하는 20분, 30분, 40분 루틴이 있는 거를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루틴은 경사도를 많이 활용할 거예요. 초반 5분은 워밍업으로 경사도 3과 5까지 올라가 볼 거고, 그 다음에 9분 동안 3세트로 경사도 10과 3을 왔다 갔다 할 거고요. 그 다음 루틴은 경사도 13과 0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로 막판 스쿼트를 한 다음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체 없이 바로 시작해 볼게요. 경사도는 3, 속도도 3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제가 경사도 가이드 하는 거는 체력 수준에 맞춰서 플러스 마이너스 3에서 5까지 조절하셔도 되고요. 속도도 마찬가지 1에서 2 정도는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달리기보다 인클라인을 조금 더 어려워하는 그 정도로 더 강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집중해서 제가 페이서가 되어 드릴 테니까 마무리를 30분까지 같이 지어보도록 할게요. 10초 있다가 속도는 4로 높일 거고 인클라인은 그대로 유지를 해볼게요. 너무 계속해서 계기판을 보면 시간이 굉장히 더디게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계속해서 속도 가이드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시선은 조금 더 정면을 향해 두고 가슴 활짝 열고 몸은 가볍게 그리고 이 계기판과 내 몸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를 추천할게요. 30초 더 걸어볼게요. 여러분을 인클라인의 세계로 초대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에요. 자, 이제 속도를 5.0으로 높여볼게요. 30초 더 걸어볼게요. 다음 2분은 인클라인만 5로 높여서 속도는 5로 유지를 할 텐데 인클라인 5로 했더니 5로 걷는 게 좀 힘드신 분들은 속도만 조금 더 4.5 또는 4 정도로 낮춰주시면 될 거예요. 자, 인클라인을 5.0으로 만들어 볼게요. 평소에 평지로만 이제 러닝머신을 탔던 분들은 이 5.0만 되더라도 체감하는 경사가 꽤 높을 수 있어요. 오늘 제가 가이드하는 거는 고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인클라인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서서히 높여가면서 체력 수준에 맞게끔 조절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분 더 걸어볼게요.
워밍업이 5분 끝난 다음에는 경사도 10으로 2분, 경사도 3으로 1분. 속도는 개인 수준에 맞게끔 적용을 해볼 거예요. 30초 남았어요. 10초. 경사도를 먼저 10으로 올립니다. 속도는 5.0 그대로 유지해 볼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몸이 혹시 너무 뒤로 밀렸다면 이 속도를 조금 더 낮추는 걸 추천할게요. 오늘은 경사도에 포커스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경사도보다는 속도를 본인의 체력 수준에 맞게끔 조절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1분 더 걸어볼게요. 저는 지금 인클라인 10에 스피드 5로 했을 때 아직은 여유가 많은 상태예요. 근데 우리 이따가 점점 강도를 높일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30초 더. 10초. 경사는 3, 속도는 6을 준비해 주세요. 1분간 걸을 거예요. 이게 10에서 3까지 또 떨어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휴식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느낌. 30초 더. 인클라인은 10으로 속도는 5로 조정해 볼게요. 아, 저는 속도 6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서 속도 6으로 유지해 볼게요. 50초 경과. 1분 더 진행해 볼게요.
30초 남았습니다. 복을 크게 해서 이 러닝머신 계기판과 손잡이와 내 몸의 간격 유지해 주시고 10초 후에 인클라인만 3으로 낮춰볼게요. 속도는 6으로 진행합니다. 심박수는 140대 정도예요. 20초 후 5초 후에 경사는 다시 10으로 높여볼게요. 복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호흡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는 것도 중요해요. 1분 더 이 속도 유지해 볼게요. 30초 더. 다시 경사도를 3으로 낮출 준비해 주세요. 경사도 3으로 내립니다. 30초 더 걸으면 첫 번째 루틴이 끝나요. 두 번째 루틴은 경사도 13으로 높여볼 거예요. 20초. 5.5로 진행해 볼게요. 지금 경사도는 아까보다 3단계를 높였고 스피드는 0.5를 높인 상태예요.
이제 앞에 있는 거울에 제 얼굴이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이런. 자, 이 러닝머신 경사도에 내 발의 위치가 계속 일정한 곳에 있는 거에 집중하면서 경사도가 기울어진 만큼 발목의 유연성도 필요하고 무게중심과 체중은 조금 더 앞쪽으로 쏠린 듯하게 자세가 바뀌면 훨씬 더 쉬워져요. 자, 30초 남았어요. 이제 경사도를 0으로 내릴 거고 속도는 가볍게 뛸 수 있는 속도를 찾아서 저는 9로 진행을 해볼 거예요. 10초 자, 먼저 경사도를 낮춰주시고요. 한 5초에 거쳐서 어느 정도 내려오면은 그때 스피드를 9로 높여줍니다. 1분간 뛸 거예요. 우리 내려오는 시간이 좀 걸렸으니까 10초 더 뛰어볼게요. 10초 남았습니다. 속도를 먼저 5.5로 내려주시고 경사도를 13으로 높여줄게요. 아우, 세월아, 내월아 올라가. 자, 다시 2분. 이 10분 루틴이 이번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내 심박수를 띄워줄 고강도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분 더. 10초 후에 경사도를 0으로 내려주시고 속도가 중간, 각도가 어느 정도 내려오면 스피드를 9로 높여주세요.
마찬가지로 1분 뛰어볼게요. 30초 더 뜁니다. 20초. 10초. 속도를 6으로 먼저 낮추고 그 다음에 경사도를 다시 높여서 13으로 속도는 5.5로 이번에 모르고 14가 됐는데 그냥 14로 할게요. 제 심박수는 145에서 160 구간에 머물고 있어요. 1분 더. 잘 오고 계시죠? 땀나. 30초 더. 경사도를 0으로 내릴 준비해 주세요. 5초. 10초 정도 지나면 속도를 9로 높여주세요. 30초 더 뛰어볼게요. 10초 더. 속도를 6으로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경사도를 쭉쭉 15까지 높여주세요. 그 다음에 속도는 5.0으로 자, 지금 상태에서 3분을 진행을 할 거예요. 인클라인, 속도, 개인 역량에 맞춰서 제가 드린 가이드 안에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세월 올라오네요. 거의 40초 동안 올라온 것 같아.
2분 더 진행해 볼게요. 뭔가 땀으로 세수하고 있는 느낌적인 느낌. 1분 30초 경과. 재밌지 않아요? 이게 러닝이랑 이 인클라인은 체감하는 느낌이 달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는 것 같아요. 너무 운동 변태인가? 그리고 이렇게 다양하게 루틴을 또 느낌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운동의 매력 아닌가 싶거든요. 1분 더 진행해 볼게요. 10초 더 진행해 볼게요. 15초. 10초. 5초. 속도를 먼저 내려주시고요. 우리 이제 1분 동안 본인이 뛸 수 있는 최고 속도로 뛸 거거든요. 인클라인이 완전히 내려온 다음에 저는 한 12, 13 정도로 뛸 거예요. 자, 거의 내려왔죠? 이어봅니다. 30초 더. 10초. 속도를 6으로 내려주세요. 막판 스쿼트를 한번 내봤어요. 심박수가 168 정도까지 가요. 자, 6으로 지금 30초가 채워진다면 그 다음에 쿨다운 버튼을 눌러볼게요. 아, 이게 러닝머신 30, 40분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저 보시면 알겠죠? 땀도 더 많이 나고 강도는 확실히 높은 것 같아요. 인터벌이니까. 이 인클라인을 이용한다고 해서 막 이걸 잡고 막 억지로 끌고 내려가고 한다고 운동 효과가 더 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인클라인의 추천 경사도는 내가 손을 잡지 않고 일정한 이 손잡이와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그 경사도. 네, 처음에는 제 가이드로 따라오면 분명히 힘들 수 있어요, 초급자분들은. 그래서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언젠가 이 가이드라인을 똑같이 할 수 있는 걸 목표로 해서 꾸준히 유산소성 기능도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천천히 호흡에 집중하면서 심박수가 떨어지기를 한번 기다려볼게요. 후. 심박수가 120대로 벌써 떨어졌어요. 후. 배고파. 저만 배고픈 거 아니죠? 남았어요. 종료될 때까지 호흡에 집중하면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심박수 110대까지 떨어졌고요. 후면 다리 근육을 조금씩 늘려볼게요. 끝났다. 오늘 제가 우리 많은 버금이들의 요청으로 고강도 인터벌 러닝머신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 같이 잘 따라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